저에게 많은 아픔과 각성을 동시에 주신 분이시지요.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주 드문 지도자이시지요. 그 각성으로 당신이 꿈꾸셨으나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세상을 하나씩 채워가도록 다짐합니다. 사실은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대변인이셨잖아요. 네. 그래서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총리님 죄송합니다. 이러면 정세균 총리님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모든 분이 총리님이라고 불러서 그냥 위원장님 우리 시사타파가 그냥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예요. 시사타파 독자들이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세요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. 우리가 언제부턴가 민주주의가 완성돼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것을 의사포만 마치 배가 부른 것 같이 잘못 알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사실은 많은 취약점과 위험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죠. 그런 것을 탄탄히 채워가야 한다는 각성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. 당신이 계셔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언제나 그 아픔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바라는 각성으로 돌아옵니다. 그런 각성을 다시 새기는 11주기 되길 바랍니다. 네, 저희도 깨어있겠습니다. 총리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